지금 어디를 가느냐? 미터기 업그레이드. 서울 택시 요금이 지난 2월 16일 날 인상이 돼서 요금 조정표로 다니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업그레이드를 받으러 갑니다.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하게 살지 못하는 이 택시들, 아직도 이 구닥다리 같은 물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. 안타깝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너무 늦게 온 건지 아니면 차가 밀려 있는데 안 보이는 건지 거의 도착 직전인데 차들이 안 보이네요. 지난번에는 무지하게 많았다는데. 자, 검사장 입구에 왔습니다. 아이고, 무지하게 많네요. 무지하게 많아. 무지하게 많아. 저 안에 가서 안내 봐주세요. 네. 이 많은 택시들을 참 언제다 하나. 있어요? 에? 일기. 일기? 네. 뭔 일기? 유튜브 일기. 어머. 나는 찍지 마요. 아예 안 찍습니다. 난 돈 받아. 모델료. 아이, 스마트 시대의 세상에 업그레이드를 이따위로 하는 게 지금 몇십 년째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계량법을 바뀌기 전에는. 의사는 매다기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법을 바꿔야죠. 법을. 그러니까 법도 법을 바꿔야지. 근데 법을 바뀌기 쉽게 바뀌나? 감사합니다. 타격 택시를 땡큐. 감사합니다.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합니다. 아, 몇 시간 만에 참. 자, 됐나 봅시다. 오, 되네요. 미터기 교정 작업 끝마치고 지금 갑니다.
국수 먹으러 갑니다. 국수. 날씨 좋네. 홍두깨. 아이고. 짜잔, 짠, 짠, 짠. 띵. 우리 제일 비싼 게 뭔데? 칼국수. 아, 나뭇잎 셀프. 아, 김치 같아. 딴 거 먹는 순간에 딴 것도 뺀지야. 나 뺀지 맞을래. 여기 앉아? 네, 그래. 와, 이거 일본 사람 잡아. 왜 이러지? 아, 큰일 났네. 가자. 너무 이러면 어떡하니? 왜 그래, 백타랑이. 아, 그렇게 치면 잘해. 그러려니. 그러니까 부자도 쉬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향이 손님은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니까 손님이 이게 이제 몇 개월이 가느냐가 문제인데 너무 힘들어. 손님이 없으니까. 손님이 있으면 350km 뛰어도 안 힘들거든. 그래요?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. 시원해. 몸이 힘들고 콜이 하나도 안 떠. 일하고 싶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. 10분에 하나씩 뜨는 거야. 10분에 하나씩. 거짓말해. 나는 카카오 하는 지가 몇 개월 돼가지고 팀맵만 하다 보니까 그런 콜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거의 없거든. 형도 팀맵을 더 위주로 받아. 오늘은 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. 콜 자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성신대는 큰 길 뭐 종암동 저기 월곡 램프 있는 데까지 빙글빙글 돌아도 없는 거야. 나 계속 감사합니다. 몇 조금만 더 먹을래? 아니야.